김종학 선수, 이동식 선수, 심성보 선수, 재승만 선수, 양민혁 선수 캐릭터를 살펴보니까요. 스텔라, 클레어, 마를렌, 엘리셔, 그리고 휴톤까지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땐 스텔라와 그 다음에 휴톤이 탱커 역할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쌍광녀 클레어와 엘리셔가 뒤에서 댄디를 이뤄줄 것 같은 그런 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선수들 뭐 지금 방음 부스 안에 들어가 있어서 뭐 들리진 않겠지만 대구하면 또 미인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는 뭐 들리기만 한다면 이런 얘기도 드리고 싶네요. 자네 누나는 두고 게임하는 건가? 네. 이런 얘기도 한 번쯤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다면 청주 대첩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주 대첩팀 같은 경우는 뭐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또 자신감이 있는 팀이고 가장 우측부터 뭐 주장인 이강섭 선수, 그리고 엄민석 선수, 이상준 선수, 김남수 선수, 정주희 선수가 지금 이렇게 또 참가를 하게 됐는데요. 선수들이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비주얼에 자신감이 있어요. 특히 주장분이 굉장히 비주얼에 혼날이, 신경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비주얼의 중심이래요, 사이퍼즈. 네. 아, 그렇죠. 근데 저희가 또, 마스코트를 한번 정해드리죠, 이 처음에. 아, 네. 그럴까요? 근데 굉장히 비주얼만큼 또 선수들이 실력도 갖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네. 우선 자신감은 있거든요. 네. 과연 그것이 잘 먹힐지 한번 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팀의 모습 모두 다 만나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매치에 들어가기 전에 긴장되는 순서를 한번 만나봐야겠죠? 자, 상대팀의 정보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배날팀을 정해놓았을 것 같은데요. 자, 24개의 캐릭터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저 팬말 자체가 무거워 보이네요. 저 굉장히 많아요. 24개. 예. 굉장히 많은데. 아, 금방 선택했어요. 맨 위에 올려놨어요. 아, 역시나 아, 첫 번째로. 예. 자, 그렇다면은요. 심판은요. 무대 중앙으로 이동해 주세요. 아, 아무래도 탱커 캐릭을 그 양쪽 다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일단 결과는 지켜봐야 알 수 있는 거죠. 자, 두 분은 과연 어떤 캐릭터를 품 안에 안고 있을까요? 어차피 건널 수 없는 강은 건넜습니다. 이제 받아들이는 것만 남았는데 아, 첫 경기이기 때문에 기대가 더욱더 되네요. 자, 준비가 됐습니다. 만나볼게요. 하나, 둘, 셋! 아, 역시! 그렇죠. 대첩이 스텔라가 벤당했고요. 소나타 같은 경우는 레이튼이 벤당했는데 올 때는 스텔라가 양쪽 다 있었기 때문에 같은 탱커면 스텔라를 밴시키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한 팀은 그 방어형 탱커 캐릭을 밴시켰고요. 그렇죠. 나머지 한 팀은 완전한 댐들 캐릭 레이튼을 밴시켰습니다. 그렇죠. 아마 오늘 경기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은 이 밴 캐릭터 선택이 끝이 났기 때문에 자 이제 현명한 선택을 하시고 게임을 하실 거라 믿는데요. 소나타 팀 대 대첩 팀의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블루팀은 소나타팀이고요. 레드팀은 대첩팀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한 선수가 주로 사용하던 캐릭터를 밴 당했기 때문에 어떤 그렇죠? 선택을 했는지 저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스텔라가 빠진 대신 잠깐만요. 마를렌이 들어온 건가요? 이 선수들? 일단은 뭐 마를렌이 들어온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조금 더 살펴봐야겠네요. 아, 레이튼이 들어왔네요. 아, 레이튼이 들어온 네. 상태군요. 그렇죠. 네. 뭐 스텔라가 빠졌기 때문에 뭐 레이튼 뭐 굉장히 또 탁월한 선택일 수도 있고 지금 대첩팀 같은 경우는 뭐 엘리셔 그리고 클레어, 스텔라, 휴톤, 지금 카인까지 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첩 같은 경우에는 광주 출신인데 민주주의로 유명한 광주 출신인데 왜 카인을 선택했다라는 것도 약간은 좀 아이러니할 수 있고요. 카인 자체가 이제 공산당 캐릭터라고도 불리는 그런 캐릭터잖아요. 일단 사용하고 있는 총 자체가 세 가지 스미스 웨슨, 우지, 드래곤오프 자체가 과거에 나왔던 그런 국가들의 총이기 때문에 그런 별명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카인이요. 그렇습니다. 자, 게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중앙부터 이제 공격이 시작되고 있죠? 자, 가운데서 저런 식으로 카인이 드래곤오프를 쪼고 있으면 가운데 공성 자체는 어떻게 시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드래곤오프 풀도 빠르고 저격 거리도 멀기 때문에 견제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또 지역 예선에서 카인이 좀 어떻게 보면 선수들이 많이 선호하지 않는 캐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첫 경기부터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카인에 좀 자신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대첩이 아니면 만나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카인 이번 경기에 많은 것들을 쏟아내기 그렇죠. 기대하면서 저격이 벌써 한두 방 정도 시원하게 들어가는데요. 자, 멋지게 공격을 해주고 시작부터 있습니다. 시작부터 또 이렇게 중앙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아무래도 사이퍼즈 유저들이라면 굉장히 많이 겪었을 거예요. 초반부터 정말 중앙 싸움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여기서 궁을 써야 되는지 어떻게 피해야 네. 되는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초반에 한 두 명 정도가 아웃을 당하고 나면 타워 하나 정도 밀리는 거 금방이고 레벨 차이 2, 3바로 지다 보면 그렇죠. 더 이상 따라잡을 수 없는 상태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초반 싸움에서 밀리기 시작하다 보면 첫 트루퍼 싸움에서 괜히 또 한타 싸움을 또 잘못 시도하다 보면 쭉쭉 밀릴 수 있거든요. 자, 시작하자마자 와
이거 쓴 선수가 출전했고요. 예, 괜찮은 타이밍이었습니다. 글래머러스 빈과 스텔라의 그렇죠. 기어 3를 이용해서 휴통과 함께 마를렌을 아웃시키는 데 성공을 했고요. 시작하자마자 공격이 대단하네요. 자, 아 근데 또 한 가지 아쉬운 건 그 반대로 나머지 두 명의 선수, 대첩의 선수들도 아웃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아직까지는 또 가운데 타워 싸움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뭐 현재까지는 양 팀 다 지금 2킬씩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양 팀 지금 굉장히 비등비등하게 정말 치열한 지금 중앙에서의 공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네. 일단 타워 붕괴가 아직까지는 되지 않은 상황이죠? 일단은요 클레어를 먼저 잡아줘야만 디펜시브 프리즘을 먼저 막아줘야만 가운데 싸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카인 드라그노프 자체는 초반 공격력은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견제용이죠. 그렇죠. 또 카인 같은 경우는 또 가만히 놔두다 보면은 또 레벨업을 또 굉장히 또 빨리 할 수 있는 캐릭터다 보니까 이 카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견제를 또 빨리빨리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레드팀 타워 하나가 지금 불안불안한데요. 야, 이거는 이제 뭐 거의 대충 조금씩 밀리죠? 자, 디펜시브 프리즘 한 방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지금 블루가 타이밍을 잘 잡았습니다. 들어가는 타이밍 잘 잡아서 그렇죠. 세 명의 선수까지 아웃시키는 데 성공을 했고요. 블루가 오히려 타워 앞쪽보다는 타워 뒤쪽으로 돌면서 대첩에 뭔가 허를 찔르는 공격이거든요. 여기서 야 여기서는 스텔라가 아웃을 당하면 안 되는 타이밍인데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예. 레드팀 지금 타워도 한 개 붕괴가 됐습니다. 그렇죠. 기어3가 지금 쿨타임이 돌아올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아웃을 당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손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저건 좀 싸움할 때 좀 자리도 안 좋았고 어떻게 보면 레드팀 좀 한 명이 아웃된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블루팀에서 이 싸움을 거는 그 시점이 좋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시작이 비등비등했다라고 본다면은 경기가 갈수록 블루팀 쪽으로 유리해지는 역시.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레드팀 지금, 또 하나의 타워가 붕괴가 됐습니다. 대첩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구성 자체도 클레어, 엘리셔, 그리고 카인까지 초반에 많은 돈을 모으지 못한다면 중반 이후로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캐릭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 이런 타워 싸움에서 무조건 승기를 잡아줘야 되는 캐릭인데 아 시작이 조금 불안하네요. 자 이제 레드팀 좀 모여서 함께 공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죠. 그렇죠. 이제는 지금 아웃시 쪽 지금 타워 쪽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레드 쪽에 지금 중앙 타워가 아웃시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블루는 어떻게서든 여기만 지금 먼저 깬다면은 블루 쪽에서 좀 더 승기를 더 빨리 가져갈 수 있거든요. 뭐 지금 이거 하나 먼저 깬다고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없습니다. 깬다면 다른 타워로 가야 되기 때문에 레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 바꿔먹는다라는 심정일 텐데 이것마저도 별피 없이 뺏긴다면 정말 레벨 차이가 10 정도까지도 벌어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후반에 10 정도도 굉장히 큰 차이지만 초반에 10이라 그러면 그게 점점 10, 11, 12 이러면서 레벨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자 지금 킬 카운트 같은 경우에도 7대2로 블루팀이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무서운 건 지금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립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타워 네. 자체를 클레어에게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클렌징 빔 한 방에도 조금만 그렇죠. 더 시간이 지나면 다 지워질 수 있는 이름처럼 다 지워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지워버려 이런 사람들 정말 지워져요. 지금 트루퍼가 제거가 됐죠. 바로 발피스의 상님이 트루퍼를 쓰러뜨렸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레드팀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다. 뭐 전투 지원이나 뭐 공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도 스타라이트 저격 맞고 떨어졌죠. 와 이러면 궁 쏘고 나서 너무 좀 이게 좀 아쉬울 수 있거든요. 그래도 엘리셔가 일단은 한 건 했네요. 심판의 비스로 두 명까지는 잡아냈고요. 이 싸움은 레드가 야 이거 좋은데요. 이거 타워 두 개 다 밀 수도 있어요. 지금 슈톤까지 잡았어요. 그렇죠. 이거 잡아줘야죠. 마지막 남은 것까지 레드팀의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자, 있습니다. 자 엘리셔밖에 안 남았으니까 잡아야죠. 엘리셔까지 잡으면 타워 순식간이거든요. 자 잡아요. 다섯 명 다운. 야 초반에 올킬 이렇게까지 자주 안 나오는데 레드팀이 정말 밀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한 번에 공격이 가능하네요. 분명히 마를렌 있고 쌍광이형 있습니다. 뒤에서 후방 지원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웬만하면 타워 끼고 싸우면 안 지는데도 졌습니다. 전부 다요. 자 지금 블루팀의 방어 건물이 또 하나가 파괴가 됐죠. 야 이렇게 되면 레드팀 어떻게 보면 초반에 시작이 너무 힘겨웠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밀리면서 쭉쭉 하다 보면 너무 쉽게 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대첩팀 뭔가 이 주장에 뭔가 통솔력이 있었을까요? 굉장히 한타 싸움을 굉장히 잘한 모습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변에 이변을 거듭하고 올라온 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계속해서 이변을 연출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문제가 되는 건요 초반 타워를 먹은 팀이 중반에 만약에 상대방보다 레벨이 높았던 팀이 낮았던 팀에게 진다면 그렇죠. 벌어들이는 달러가 장난 아닙니다. 그 뒤에 타워까지 같이 부시기 때문에 오히려 레벨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꼴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초반에 굉장히 밀고 있다가 역전을 뭐 많은 유저분들이 경험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역전이 또 잘 나오는 그런 또 사이퍼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 후반에 좀 더.